안녕하십니까. 이승근의 아트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오이코스 대학의 김종인 총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문화와 관련해서 또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총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이코스 대학교의 그 총장 김종인입니다. 네. 총장님, 그 지금 아마 학기 방학 중이고 해서 네.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좀 벌써 나오신 지가 조금 시간이 되시는데 언제 나오셨어요? 지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삼천각에 이제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옥이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숲이 있고. 예, 너무 좋아요. 예, 갤러리 전시장 있고. 네. 오늘 그 총장님 이쪽으로 모시고 대담을 하게 된 거는. 네. 또 마침 그 오늘 이쪽 그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우리 이쪽 작가 선생님이 또 오이코스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마침 뭐 자연의 미, 한국의 미를 또 너무 아름답게 그리시는데 이 삼천강에 이 한옥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되니까 좋은 데서 오늘 대담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총장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한 30여 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 그 뭐 오랜 기간 동안에 학문적인 부분도 다듬어 오시다가 오이코스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대학을 이렇게 설립한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열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미국 오이코스 대학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오이코스 대학에 또 그 개설되어 있는 학과라든가 여기 학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이코스 대학교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종합 사립대학입니다. 네. 사립대학으로 기독교 계열의 유니버시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영대학이 있고요. 음악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합대학의 그 정규대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영어 훈련 과정 같은 것도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온라인 학위 과정을 승인받아서 글로벌 그 스터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대학의 석사 과정과 문화인류학의 PhD 과정을 지금 개설을 신청하고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운영되어 온 글로벌 스터디 센터에는 이제 러시아 어권, 또 중국 어권, 또 한국부, 또 미국부, 유럽부로 이렇게 그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요. 각 언어권에는 약 전부 한 30개 국가에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국부 안에 개설된 음악대학 학위 과정은 학사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장님 뭐 그 정도는 뭐 아주 제가 소상한 부분까지도 소개해 예.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현재 또 한국의 오이코스 대학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그 학과에 대한 그 또 현황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발전 방향과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들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경영대학에도 마찬가지로 그 박사 과정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신학교 쪽으로도 주로 이제 박사과정에 학생들이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우리가 그 음대를 지금 한국부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그 기량을 갖춘 그 겸비한 우수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그 각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뭐 뮤지컬, 뭐 오페라단 그런데 연출, 기획,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뭐 주연으로도 많이 그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총장님 그러면은 그 현재는 그 디지털 빅데이터라든지 또 인공지능 시대라 이렇게 일컬으면서 상당히 이제 그 창조적인 시대로 넘어갔고 특히 또 미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창조를 그 기반으로 하는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창조성으로 보자면은 그 인간과 또 인류에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도 발전 가능성 자체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서 예술 분야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이코스 대학에서 그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학과를 지금 개설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오이코스 대학에서 그 예술학과에 대한 개설의 의미라든가 또 기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저도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지만 또 꿈이 있어요. 네, 제가 그렇죠. 그 예술학과를 개설하는 데 따른 꿈이 있는데 현재 그 미국의 모든 그 대학들은 그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그 수업 방식이 예,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오이코스 대학도 뭐 이 흐름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고 또 실제로 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학교 운영에 좋은 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그 접목된 그 강의 방식, 그 수업 방식의 그 발전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수업은 각 나라의 언어로 150개국에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네. 가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개설될 예술학과의 그 미술교육 역시 이제 대면 수업으로 네. 그 진행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네. 그 수업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이코스 대학교 이미 그 뭐예요? 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을 저희들이 이게 전부 준비를 해서 모든 그 예술 분야의 그 데이터들을 준비해 놓았고 또 그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아마 교육 방법이 제공이 될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탑 클래스의 네. 수준의 그 예술가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보, 네.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우리 글로벌 스터디 센터 안에다가 우리가 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알리는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은 된다면은 우리 네. 한국 예술계에서도 또 미국과 연대해 가지고 네. 또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또 발전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 다음 질문 좀 드릴까요? 네, 그렇죠. 네. 현재 이제 한국이
다양한 대중문화 부분에서 이제 한류가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화라든가 또 뭐 아이돌이라든지 또 음식 푸드도 요즘 또 이런 가운데 한국의 예술 또한 앞으로 세계화가 이제 돼야 될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예술 작가들도 이제 미술 한류가 아직 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뭐 이국 땅에 이제 계시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한류도 진행되고 있고 하는 가운데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마 좀 계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앞으로 좀 어떻게 문화 한류라든가 예술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술대학을 개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 오일 페인팅 이쪽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개설을 준비를 하지만은 저희들의 그 학교의 목표는 공연 예술이라든가 또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그 뭐 포토그래피, 뭐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의 전공을 저희들이 그 좀 취합해 가지고 이 예술 학과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음악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공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예술 대학과 함께 이것이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떤 시너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술학과 쪽으로도 이제 공연 예술 전공이라고 하는 쪽에서 대중문화를 지금 이끌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과 지금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라고 할까? 그 기준을 좀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중문화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오락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품격이 좀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은 저희 학교 자체가 그래요. 다른 우리 신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도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는 조금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는 이미 탑 클래스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왔던 어떤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서 그거를 이제 학문적인 영역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저희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신학 쪽, 경영학 쪽에서도 탑 클래스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저희들이 학위도 이렇게 수여하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일들을 좀 아카데믹한 그런 카테고리 속에 좀 집어넣어서 이걸 좀 학문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정희 교수님이 한국의 얼이라는가 이런 주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주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품격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런 특징이 있어야 이 세계화되는 그러니까 케이크 클래식이라든지 케이크 아트라는 것들이 이런 좀 품격을 담아내고 있어야 세계화 되는데 이것이
큰 역할을 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번째 질문에 네.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 네. 상당히 저희한테 힌트를 많이 주셨거든요. 예. 우리 이제 한국이 상당히 대중문화를 포함해서 많은 문화 한류가 진행이 됐는데 먼 이국 땅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우리 한국인에게 아니 어쩌면 한국 예술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라는 골자였는데 그동안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쪽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들이 대중문화에 많이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반면 좀 더 아카데믹하고 또 파인아트적이고 그래서 철학적이면서도 더 문화적인 깊이 있는 것을 또 이제 보여줄 때가 한 걸음 다가온 것 같다. 네, 네. 앞으로의 문화 시대는 우리가 또 5000년 유구한 문화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또 자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예.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던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앞으로 우리 숙성되어 있는 문화를 드러내고 아카데미즘과 합쳐가지고 이제 정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때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해주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총장님, 이제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미국 오이코스 대학에서는 예술 분야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다 또는 예술학과다 뭐 이런 그 철학을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금 저희들은 네. 그 모든 학과들을 지금 그 융합하는 작업을 또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전공의 영역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그 구분이 별로 돼 있지 그렇죠.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융합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그러한 어떤 그 영역으로서 예술도 생각하면서 더욱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예술에 대해서 아무튼 깊이 있게 나름 굉장히 고민과 또 열정을 많이 그 바치셔가지고 그 많이 다듬어 오신 거가 우리 아마 독자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학교가 지금 설립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되면서 저희 학교의 그 건학 이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새롭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제가 새로운 단어는 아니지만은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것은 힐링이라고 하는 쪽에 키워드를 두고 저희들이 학교 운영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과의 교수님들에게도 제가 그걸 요구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작업은 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일, 이것이 뭐 경영학이든 예술학과든 신학이든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새롭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물론 자기 표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 자기 표현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게 소셜 커뮤니티에 예, 이것이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살리는 그런 그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는 미국 오이코스 대학의 김종인 총장님 만나 뵙고 또 학교의 미국에서 현재 그 우리 오이코스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그 현황과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총장님의 그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